제주반 빠른문시 여행영어회화 34강 Arrange a Tour를 주제로 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Arrange a Tour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패키지 트립을 해서요 쭉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자유여행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투어를 예약해서 로컬 투어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그런 씬을 제가 오늘은 찾아와 봤습니다. Travel English, Travel World 먼저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 일정을 먼저 짜게 되지 않습니까? 여행 일정을 영어를 얘기할 때 뭐 우리는 투어 스케줄 다 아니까 일정 그러면 스케줄이라고만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스케줄은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스케줄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행 일정만큼은 itiner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게요. itiner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The itinerary includes a visit to Boston. 자, 이 여행 일정에는요. 보스턴에 방문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The itinerary includes a visit to Boston. 이렇게. 자,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뭐 visit to Rome 그러면 로마를 방문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tinerary라는 것은 처음에 입에 붙기가 조금 까다로운 언어긴 해요. 까다로운 단어긴 하지만 이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요 단어는 heritage 같이 볼게요. heritage 여러분 heritage를 들어보시긴 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요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유산도 어떤 내가 물려주신 유산이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heritag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산도 그럼 내가 물려받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legacy라고 해요. legacy.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유산에 내가 받은 돈의 유산과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국가나 사회의 유산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eritage. 그래서 이제 어떤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heritage park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요. 네. 진짜 그것도 없는데 heritage park 그냥 옷 조금 약간 고풍스러운 거 있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그런 이제 요즘 또 cultural heritage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eritage 유산 그러면 문화유산 같은 거 얘기를 하면요 cultural에서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라고 하면요 문화유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지만요. 오늘은 몇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처음에 나온 거 볼게요. Stonehenge. Stonehenge라고 있습니다. 자, Stonehenge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나와 있는 어떤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기 English Heritage. 이게 어떤 환형의 이제 어떤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돌로 만들어진 어떤 기둥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Stonehenge라고 부릅니다. 영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요. Colosseum이라고 하죠. 같이 해볼게요. Colosseum. 로마 원형 경기장을 로마에서는 이제 Colosseum이라고 부르기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Colosse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죠. 피사의 사탑. 그렇죠? 근데 왜 사탑이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피사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피저라고 합니다. 피저. 피저. 근데 피사.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사탑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울어진 탑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영어로 옮겨 놨어요. Leaning Tower of Pisa. 이제 lean이라는 L-E-A-N인데요. Lean이라는 것은 여위다, 마르다라는 어떤 형용사적인 뜻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동사로는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울어가는 타워,
그래서 Leaning Tower of Pisa 그러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 이런 말을 영어로 알아두는 거는 여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Leaning Tower of Pisa라고 하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문화유산을 영어로 Cultural Heritag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그러면요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문화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말하면요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이런 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Itinerary Heritage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단어를 좀 파봤습니다. Let's get into the conversation. 자, today's topic is arranging a tour. 오늘은 이제 arranging a tour. 거기서 tour를 이제 어떤 계획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한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A가요, 이제 방문객입니다. Traveler고요. B의 어떤 information이라든가 그 tour company, local tour company가 있어요.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아,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투어가 있으면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오! 바로 오셨어요. 네. 여기 얼마나 계실 건데요? 아, 며칠 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뭐가 관심 있으세요?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핫스팟 이런 거는 좋아하세요? 뮤지엄을 좋아하세요? 나는 뭐가 관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 맞는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맞춤형 관광이 다 있어요. 뭐 이런 말들을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Arranging a tour. 예. A, B 가보겠습니다. Could you help me book a few tours?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How long will you be here? I'll be here for a couple of days. Have you ever visited this city before?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this city. What are you interested in? Do you enjoy museums and buildings or some outdoor hotspots? I am interested in checking out the local architecture. We have tours for all interest. 자, 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에 요거는 우리가 생활 영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어떤 투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아 내가 쓰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구나 라는 그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Let's go sentence by sentence. Arranging a tour. Arrange가 무슨 뜻입니까? Arrange 뭔가 자리를 마련해. 아 내가 arrange 해볼게.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arrange라는 것은 뭔가 정리하고 편곡하고 또 마련하는 거, 자리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arrange라고 합니다. 또 편곡하다 arranged by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arranging a tour 그러면 이제 투어 기획하기 이렇게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A가 먼저 물어봐요. Could you help me book a few tours? Could you help me book a few tours?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왜 can you help me? 라고 안 쓰고 could라는 말 썼을까요? can을 쓰는 것보다 could를 쓰면요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됩니다.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would you could you? 이런 표현이 can이라든가 이런 표현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 Would you help me book? 제가 뭐 예약하는 거 좀 도와주셔도 되겠어요? 자, 몇 가지 제가 투어 여행 좀 예약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요 말입니다. 자, 그런데 help를 쓸 때는요,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help가 올 때는요, 주어 다음에 help 동사 원형이 있다니까 help to 정사입니다. help 다음에 ing가 오지는 않아요. 아, 요거 두 개가 다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Could you help me book 할 수도 있고요. Could you help me to book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문법적인 사항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가 얘기해요.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자, 요거는요. 아, 잘 오셨어요. 이렇게 딱 찾아오셨어요. 이 뭔가 자기네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뭔가 어필한다는 그런 느낌. 딱 여기 잘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막 그 전문가 그룹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So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이런 말들 굉장히 자주 씁니다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How long will you be here? 그러면요 How long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겠죠 여기 얼마나 오래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여기 얼마나 머무르실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will you? How long will it be?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you be here? 얼마나 여기 계실 거예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여기 얼마나 머무르실 거예요? 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A가 물어봅니다 How long will you be here? 하고 물어봤더니 I'll be here for a couple of days 라고 표현입니다 자, 대답하는 거 보세요 아,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대답할 때도 I'll be here for a couple of days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여기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A couple of days 도대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3일입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근데 자 보세요. 커플이 뭐예요? 커플 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couple of something이 나올 때는요, 2, 3일, 두세 사람 이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A couple of things. 내가 말할 거 몇 개, 몇 가지가 있거든.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a couple of things. 그럼 내가 몇 가지 말할 게 있어. 그러면요, 다섯 개를 넘어가지 않고 한 두세 개 정도 된다 할 때 a couple of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요, I'll be here for a couple of days. 제가 한 2, 3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B가 말합니다. Have you ever visited this city before? 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Have you ever? Have you ever? 그 다음에 뒤에 현재 완료가 옵니다. Have you ever been? 그러면 와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ever read? 그러면 읽어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ever tried? 뭐뭐 시도해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ever had? 먹어보신 적 있어요? 야, 이렇게 쓸 때 Have you ever? 현재완료 표현을 쓴다는 거 자, Have you ever heard that word? 자, 그 말 들어본 적 있니?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니? 스쿠버라는 거 이게 스쿠버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eard that word?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말했더니 Have you ever visited this city before? 자, 전에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B가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this city This is my first time ing를 쓰거나 This is my first time to 부정사를 쓰거나 해서 뭐뭐 하는 게 처음이에요 라는 표현 그래서 My first time to visit My first time visiting this city 오늘 여기 방문한 거 처음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말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다시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Interest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로 관심, 흥미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 그러면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I am interested in you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English. 그럼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a book. 그럼 나는 책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면요, 뭐에 관심이 있니? 물어보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Do you enjoy museums and building? 박물관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에 이런 거 enjoy 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라는 때 Do you love? 라고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Do you enjoy?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So Do you enjoy museums and buildings? 또는 Or some outdoor hotspots 예, hotspot 여러분 hotspot 그러면 우리가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이제 인터넷에 되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한다 아, 예, 그런 게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이제 hotspot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예요 뜨거운 장소예요. 뜨거운 장소. 또 이제 이런 것들 이미지들을 이제 보면 찾아보게 되면요, 화산이 올라오잖아요. 화산이 올라와서 지상에 딱 연결되는 그거. 이제 거기가 아주 뜨거운 부분, 그게 핫스팟이에요. 또 이제 왜 볼케이노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핫스팟이거든요. 근데 또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거기 핫해, 핫한 곳이야. 왜? 사람들이 발걸음이 많이 가, 붐벼. 그렇기 때문에 핫 플레이스. Hot spot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Do you enjoy museums and buildings or some outdoor hotspots? 예, 좀 아니면 좀 외부로 나간 어떤 관광지를 좋아하세요? 이런 뜻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hotspot 같은 경우는요, hotspot in Tokyo, hotspot in Seoul. 그러면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명소, 또 도쿄에 있는 명소 이런 거를 hotspot in Tokyo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o you enjoy museums and buildings or some outdoor hotspots? 하고 물어봤더니요, A가 말합니다. I'm interested in checking out local architecture. I'm interested in. 나 뭐에 관심 있어? 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나는 좀 그 local architecture. 그래서 현지 어떤 건물들이 좀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로컬로 해서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컬의 뜻이 뭐냐? 봤더니 지방의란 뜻이에요. 그 지역의 현지의란 뜻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저도 이제 처음 중학교 때 이 로컬이라는 단어를 익혔는데 그때는 로컬 지방의 이렇게만 외웠어요. 그랬더니 로컬 푸드 그러면 지방 음식? 이게 현지 음식이라는 말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로컬이라는 것은 그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지방이니까 현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local time. 거기 local time이 뭐야? 그러면 현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local people 그러면요, 현지인들. 저도 사이판에 갔을 때 이제 코코넛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그 현지인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넛을 저 코코넛 제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물어봐서, 근데 그분들이 그냥 따서 이제 열어줬어요. 얼마냐고 했더니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었더군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이런 로컬 피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영어를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로컬 피플들을 만나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그분들이 저한테 자기 아들을 생일이래요. 저녁 몇 시에 생일 파티 하니까 올해. 그래서 제가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때 저랑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제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셋이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기념품 조그만 걸 가져갔거든요. 그때 혹시나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생일 맞은 소년한테 이걸 줬어요. 그때 아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진지한 경험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영어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영어를 한다는 건요,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오픈된 어떤 마법 같은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 꼭 잘 배우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 그래서 로컬 푸드 그런 거예요. 현지 음식 못 드시는 분이 있어서 깻잎, 김, 고추장 가져오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 로컬 푸드. 그리고 로컬 아키텍처, 그 현지의 어떤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We have tours for all interests. 어떤 관심이 있든지 그거에 맞추면 투어가 다 있습니다. So we have tours for all interests.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저랑 take turns 하면서 이 whole conversation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nging a tour. I'll take over A and you go B. Could you help me book a few tours? I'll be here for a couple of days.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this city. I was interested in checking out local architecture. Good job. 여러분들 좀 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차지가 됐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자, 아주 잘하셨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한 번에 읽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리딩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마지막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습관들 많이 있죠? No pain, no gain. 그렇죠? 저희도 이게 그죠? 어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no pain, no gain 이렇게 잘 알아두시는데. 자, 요것보다 좀 이런 말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글자만 바꾼 거예요. No gain, no pain. 요즘 직장인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야, 수당, 뭐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저도 pain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no gain, no pain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석적으로 no pain, no gain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 현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부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Thank you for join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반갑습니다.